간밤 일어난 글로벌 사회에서 주요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개장 전 꼭 알고 가야 될 이슈들 머스노우5 시간에서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현재 시장의 논리는 여전히 같습니다. 중동의 리스크와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 인하 시기가 여전히 시장에는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오늘 장 기분 좋게 출발을 했다가 창 막판에 크게 빠지는 모습으로 하락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주요 지표들 발표된 것들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오늘 연준의 베이직 북이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그 전부터 일단 미국 안에서의 국채 수익률은 소폭으로 약세의 흐름이 보였고요. 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을 그래도 잘 소화해주면서 2년물과 10년물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년물 같은 경우는 현재 4.9%까지 내려왔고요. 그리고 10년물은 4.57%까지 하락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롬 파월이 전날에 최근의 경제 지표들이 우리에게 더 큰 자신감을 주지 못하고 있고 그 자신감을 얻는 데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죠. 그리고 오늘 연준이 발표한 베이지북 보고서를 확인해 보면 현재 미국 경제가 지난 6주 동안 약간 성장을 했던 반면 물가는 완만한 속도로 상승을 했고 또 고용도 약간의 증가세를 보였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베이직북을 통한 보고서에서 이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는 느린 속도로 꾸준하게 유지될 것이다 라고 예상치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일단 오늘 추가적인 경제 지표 발표가 없는 가운데 일단 주 후반에 위치해 있는 연준 위원들의 추가적인 발언에 시장은 주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분위기 가운데 안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중국과 관련된 긴장감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제 중국과 관련된 무역법이죠. 301조 법안이 조만간 통과될 수 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하루 만에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의 철광과 알루미늄과 관련해서 관세를 3배 이상 올린다는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미국 근로자들이 중국 안에서 불공정한 경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이유에서인데요. 집권하면 중국산 제품에 초과율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공언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이어서 바이든도 11월 대선을 앞두고 중국 대리기로 표심 얻기에 나서는 모양입니다. 현재 중국산 철광과 알루미늄 제품의 평균 관세는 7.5%인데요. 이날 바이든이 직접 권고한 세율은 25%로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사실 미중 간의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는 중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조치고요.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중국에 관세를 부과했었을 때 중국도 자체 관세로 보복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바이든은 이날 펜실베니아에서 열리는 전미 철강 노조 조합원들에게 이번 관세 인상 조치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직접 밝힐 계획을 전하기도 했는데 펜실베니아는 바이든과 트럼프의 11월 미국 대선의 표결을 좌우할 가능성이 있는 6개 경합지 중 하나로 현재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미국이 당장 중국의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3배 올리더라도 당장엔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 안에서 중국산 이 철강 수요는 시장 안에서 0.6%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소식으로 미국 철강 기업인 클리브랜드와 미국 알루미늄 생산업체인 알코아는 장중에 모두 주가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국가별로 이렇게 중국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움직임도 있지만 기업 단에서의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애플이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중국 안에서의 집중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인도네시아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에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만나서 직접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애플이 중국 안에서 있는 집중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서 현재 인도와 베트남 그리고 인도네시아 등과 같은 새로운 아시아 시장의 확대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쿡은 기자회견에서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 여력이 무궁무진하다라고 전하면서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시장에서도 가장 큰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나라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하루 전에 바로 베트남을 방문하기도 했었습니다. 베트남에서도 이미 애플의 아이폰이나 에어팟 등의 일부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베트남 공급업체에 대한 지출을 앞으로 더 늘릴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애플은 아이폰의 핵심 생산기지를 두고 있는 중국과 미국의 지정학적 긴장이 깊어지고 중국 정부가 정부기관에서 중국산 스마트폰을 쓰도록 하면서 판매가 크게 위축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의존을 빨리 벗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데요.
애플은 올해 1분기 판매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줄어드는 모습이 나오면서 어제도 장중에 주가가 크게 흔들리기도 했고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가격 하락으로 장중에는 주가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어서 테슬라와 관련된 소식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테슬라와 관련된 소식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머스크가 받아갈 수 있는 급여 패키지에 대한 주주 투표를 다시 실시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테슬라에 대한 이번 머스크 급여 패키지는 사실 올해 초에 이미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이 델라웨어주 법원에서 이미 법원이 무효화한 부분인데 이 머스크 급여 패키지란 2018년에 일론이 테슬라의 시총을 6,500억 달러로 만족을 시키면 주당 23.34달러에 3억 400만 주를 매수할 수 있는 보상을 주자라는 것이 골자였고요. 그게 당시 기준으로 560억 달러, 하나로는 77조 원에 달하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델라웨어 법원은 올해 1월에 테슬라의 소액 주주가 머스크에 대한 560억 달러 보상 패키지가 과도하고 불투명하다라면서 이를 무효화해달라는 소송에서 소액 주주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는데요. 당시 델라웨어가 테슬라의 모습을 거만한 주인의 앙상한 하인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가만히 있을 머스크가 아니죠. 결과를 받아들이기 불편했던 머스크는 결국 델라웨어에 있던 회사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까지 했는데요. 현재 스페이스X와 뉴얼링크 본사는 텍사스와 네바다로 이전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이번 투표에서 회사의 법인 설립을 델라웨어에서 텍사스로 이전시키는 것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투표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고요. 테슬라 이사회는 델라웨어 법원의 결정으로 일론 머스크가 지난 6년 동안 테슬라에서 주주 가치를 창출했지만 업무에 대한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재투표와 관련된 진행사항을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 테슬라는 판매 감소로 인해서 글로벌 직원의 10% 이상 감소하겠다, 감원하겠다라는 소식과 함께 지난 주말부터 지속적으로 주가는 하락해 오는 상황이고요. 다만 오늘 개장 전 거래에서는 1%대 반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한편 오늘 바클레이즈에서는 23일에 실적 발표를 하는 테슬라 1분기 실적과 관련해서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1분기 실적 하회 전망과 함께 목표 주가는 225달러에서 180달러까지 하향 조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오는 6월 13일에 이 주주 투표가 진행이 되고요. 테슬라 1분기 실적과 함께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추가적인 가격 하락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전날 2.5% 정도 가격 하락이 나오면서 6만 1000달러까지 밀려 내려갔고요. 이더리움이나 그 외 알트코인들도 전반적으로 일주일 전 대비 20% 가까운 가격 조정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의 랠리가 중단되는 것일까 많은 분들이 우려하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표 면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확인이 됐는데요.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불리는 USDC와 USDT 그리고 다이의 시가총액이 현재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간 상황이라고 합니다. 보통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다른 코인의 매수세로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소 안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시총 증가는 즉 암호화폐 가격 상승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다른 리서치 보고서를 통해서도 이 암호화폐 가격 전망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이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가격 하락은 이어지고 있지만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잠재적으로 코인들의 가격 상승을 의미하는 만큼 현재 가격 하락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머스너5 시간이었고요. 월가에서는 간밤에 또 어떤 이야기를 전해왔을지 생생한 현장의 소리 확인해 보시죠. I think the markets today and this week are continuing to move on the same themes that we've been moving on the last few weeks since the turn of the quarter, which is market participants are waking up to the fact that on the macro level, the data is pretty comfortable for the Federal Reserve to pretty much stay the course as to where they are. So inflation is uncomfortably high and not coming down as quickly as everyone had hoped. But GDP growth, employment figures, retail sales, all of those data points are strong and strong enough to let the Federal Reserve say, we're just going to kind of wait a little bit further before we do anything in terms of lowering rates.
And where that's come over the course of this calendar year is there were a lot of participants expecting 5 to 6 rate cuts coming into 2024, though the Federal Reserve never said that there was going to be 5 to 6 rate cuts. That had been, those expectations have been tempered down to about 2 to 3. And now we're kind of looking at maybe 1 to 2.